실록은 만세의 공론이다. 조선의 왕 태조가 사초, 즉 실록의 바탕이 되는 글을 보려 하자 사관들이 이를 반대합니다.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조선 왕조 실록, 1대 왕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1202권의 조선의 역사가 10여 년간의 복본화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실록 전체를 보여주는 전시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실록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조선 왕조 실록이 이렇게 방대하다,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노루 사냥 중 말에서 떨어진 태종의 이 말까지도 실록에는 쓰였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비록 일기에 머문 역사지만 실록 편찬을 앞둔 사관들의 고심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집권 세력에 따라 편찬된 수정실록도 원본과 함께 고스란히 남겨 옳고 그름을 후대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감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표지색은 왜 그랬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실록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도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치들, 뭐 공정성, 다양성, 또 방대함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본된 조선왕조 실록은 전주사고본 태조에서 명종실록까지 614권, 태백산 사고본 선조부터 철종실록까지 58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어진 박물관에서 오는 8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